반갑습니다. 썸타가 진 대표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사실 수입차 벤츠 좋아하시죠? 예. 벤츠가 사실 이제 브랜드의 이제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다 벤츠 하는데 사실 진짜 벤츠가 좋은 게 내구성입니다. 예. 내구성이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뭐 E클래스고 C클래스고 그 SUV 라인업들을 보면 연식 지난 것들 판매를 했을 때요, AS가 잘 발생하지가 않아요.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누유도 많지가 않더라고요. 아,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, 이제 고질적으로 약간 이 누유병들이 있어요. 누유병들이 있는데 요거 입고 전에 수리해 놨고요. 꽤 괜찮은 금액, 1,000만 원 초반대 즐기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. 차량은 프리미엄급 라인 GLK라는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. 요 차량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.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보시고요.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시는 센스, 또 월드컵이잖아요. 예, 지금 또 매일매일 또 월드컵 경기 보고 늦게 주무실 텐데요. 대한민국 16강을 응원하면서 무슨 관계지? 자, 아무튼 GLK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요, 이 벤츠의 프리미엄급 라인인 이 GLK 모델 준비했습니다. 사실 지금 보시는 모델 자체는 조금 시간이 된 모델이죠. 하지만 차량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참, 금액도 매력적이고요. 차량의 내구성, 승차감, 여러 가지 딱 놓고 봤을 때 정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차종인데요. 걱정하실 부분들이 있겠지만요. 일단 이 저희가 입고 전에 누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뉴되는 부분 싹 수리를 완료를 해놨고요. 외관 상태, 실내 상태 좋고, 연식 프로필 가격까지도 세 개 다 잡아놨습니다. 프로필 설명드릴게요. 최초 등록은 2012년 2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. 주행 거리는 15만 7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. 오일류에서는요,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.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,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,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의 GLK 220 CDI 4MATIC 4륜 구동 다 포함되어 있고, GLK는 이제 디젤 연료 사용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. 1,000만 원 딱 초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. GLK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1,000만 원 초반대 SUV 기다리셨나요? 알아보신다고요? 여러분들 지금 오늘 준비한 GLK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차량 전면부 보여주시면 일단 디자인이 벤츠에서 나온 SUV 라인 중에 약간 제일 좀 독특해요. 예, 직각 느낌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서 뭔가 이 완전 이 풀사이즈 SUV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승용차 느낌도 아닌 약간 이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기아의 소울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고 너무 좋은 차량을 이제 좀 저렴한 차와 좀 비교해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벤츠에서 G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SUV 타이틀을 명칭을 하는 이제 그 코드네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당시에는 뭐 사실 지금 이제 10년 전에 나온 차량들 중에서 이 1,000만 원 딱 초반, 1,000만 원 초중반대 유일하게 나온 모델. 예, 사실 아무런 벤츠잖아요. 뭐 신차 출고 금액대도 굉장히 고가고 지금 요게 한 6,000만 원대 출고가 됐을 텐데 아무런 10년이 지나고 해도 이 클래스가 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20만 키로가 넘거나 해야지만 한 1,000만 원 좀 아랫대가 매물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25만 뭐 28만 매물이 생각보다 많아요. 예, 그렇다는 건 내구성도 확실히 괜찮은 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화이트 컬러의 탑에는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상태 깔끔해요. 예, 백화현상 안 꼈어요. 전방 센서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G바겐 느낌이 이 약간 축소판으로 나오지 않았나 좀 싶어요. 그래서 G바겐은 이거보다 좀 더 크면서 완전 갤로퍼처럼 직각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축소판 G바겐, 예, 약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맞지 않나 싶고요. 타이어는 앞쪽에는 잔량 좋네요. 한 50% 이상 남아 있고. 휠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차가 탈 때도 편하고요, 내릴 때도 편하고 위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편해요. 그래서
이게 SUV처럼 높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탑니다. 여성분들이 많이 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좀 부자인데 차 잘 안 바꾸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이 GLK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. 뒷타이어는 잘라 더 좋습니다. 70% 이상 남아있고 또 게다가 4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4륜도 적용되어 있고 자 뭐 차량 사이즈도 좋고 네, 사이즈도 좋고 이 운전하기가 진짜 편하거든요. 이 차 운전해 보면은 정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자 그래서 기본 전동 트렁크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하고 트렁크 공간 6대 4 폴딩 다 되고 공간 자체는 딱 적당하죠. 뭐 굉장히 크거나 힘이 작거나 그러지도 않고 사이즈 좋습니다. 12년에 15만 킬로대인데요. 사실 GLK가 지금 거의 대부분 좀 1000만원 후반대나 요때 매물들이 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오버되는 금액 뭐 20만 킬로 넘어야 이제 1000만원? 1000만원 좀 아래쪽에 있는데 약간 애매하잖아요. 지금 그냥 딱 1390만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격 누유수리도 딱 맞춰놨고 금액 1390만원 준비했고요.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. 네, 자 일단 이 실내에 들어왔는데 시야감이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좋고요. 실내 냄새도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. 실내 상태 또한 깔끔하고 도어 쪽에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 자 그리고 전동접이 들어갈 거고요. 핸들 왼쪽 보여주시면 이제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지원을 합니다. 자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나오 보이고 핸들도 아주 깔끔하고 엔진 소음 상태 너무 좋고 네. 2.2 디젤 엔진 아주 좋습니다.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상태 깔끔하고 조수석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포함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양쪽 열선 시트 에코 전방 센서 들어갈 거고 에어컨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부담 없이 벤츠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싶고요. 1390에 12년 15만 킬로대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차량 GLK입니다. 1390만원 준비했고요. 전액 할부비 탁송거래 대차나 폐차 다 가능합니다.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